자, 농도가 다 지워졌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농도를 몇 가지로 우리 화학 시간에는 몇 개의 농도를 배우겠다? 네 가지 농도를 배우겠다. 첫 번째는 퍼센트 농도, 두 번째는 몰 농도, 세 번째는 몰랄 농도, 네 번째는 노르말 농도 이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타이틀만 한번 다시 적어본다면, 자, 얘가 퍼센트 농도, 두 번째가 몰 농도, 아까는 여기다 다 써줬으니까. 세 번째가 몰랄 농도, 네 번째가 노르말 농도 이렇게 돼 있네요. 퍼센트 농도는 당연히 뭐몇 퍼센트 이렇게 단위가 되겠죠, 그죠? 우리 몰 농도의 단위는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얘는 몰퍼 리터예요, 몰퍼 리터. 단위만 보면 알수 있어요. 용액 1리터 안에 녹아 있는 용질의 몰수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죠? 몰랄 농도는 단위가 뭐죠? 몰퍼 그렇죠. 킬로그램이에요. 몰퍼 킬로그램. 그죠? 그래서 공식을 한번 요 만들어내면, 자, 어떻게 되느냐. 자, 요건 아까 여긴 용액의 부피 몇 리터? 1리터. 1000ml였죠. 그죠? 여기는 달라져. 여긴 뭐예요? 용질의 용매의 질량. 몇 킬로그램? 1킬로그램. 몇 그램? 1000g. 1000g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죠? 1kg, 1000g. 위에 용질의 몰수예요. 용질의 몰수. 요게 몰랄 농도의 뭐예요? 저기야. 그 공식이야. 예를 한번 들어보죠. 0.1 몰랄 농도 NaOH 수용액. 됐죠? 그죠? 자, 만약에 물이 용매가 1kg이라면 용질은 몇 그램 녹아 있는 거예요? 4g 녹아 있는 거죠, 그죠? 몇몰 녹아 있는 거예요? 0.1몰 녹아 있는 거니까. 지금 잘 들어요. 지금 맨 처음에 헷갈리면 안 돼. 0.1 몰랄 농도 NaOH 수용액이 있어요, 그죠? 얘는 용액의 질량은 잘안 주어져요. 뭘 주어져? 용매의 질량이 잘 주어져요. 왜? 단위가 뭐니까? 분모에 뭐가 들어가니까? 용매의 질량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나서 용액의 질량을 물어봐요. 다시 한번. NaOH 수용액의 용매가 1kg이래. 그럼 몇몰 녹아 있는 거야? 0.1몰 녹아 있는 거죠, 그죠? 0.1몰 녹아 있다는 얘기는 몇 그램 녹아 있는 거예요, NaOH가? 4g 녹아 있는 거죠? 그러면 용액의 질량은 몇 그램이에요? 1004g이 되는 거예요, 1004g.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다시 한번. 0.1몰랄 농도 NaOH 수용액에 물이 500g이래. 그죠? 그러면 몇몰 녹아 있는 거예요? 0.05몰이 녹아 있는 거예요. 0.05몰. 그죠? 0.05몰이면 몇 그램 녹아 있는 거예요? 2g 녹아 있는 거예요. 2g. 됐어요? 그러면 용액의 질량은 몇 그램이에요? 502g이 되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서 끝나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막 그냥, 이게 맨 처음에 헷갈릴 때는 뭐부터 안 되는 거냐면, 용매가 뭐고, 용질이 뭐고, 용액이 뭐고, 분명히 알아. 용질이 뭐예요? 녹는 거. 용매는 녹이는 거. 용액은 녹은 거. 이걸 모르는 학생은 없어. 근데 문제 속에 나오면 그걸 정확하게 구분해가지고 쓰네. 그거 따로 놀고 있다 이런 이야기지. 그래서 그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 고개만 끄덕이면서 언젠가 할 거야. 그런 표정들 짓지 말고 진짜 오늘 당장 가서 하시고 그다음 반복하셔서 자기 걸로 완전히 소화시키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노르말 농도는요. 어떻게 구하냐면 노르말 농도는 어떻게 구하죠? 얘는 NM이라 그래, NM. NM이라는 건 뭐냐면, N은 앞에 뭐죠? 가수예요, 가수. 가수. 그 다음에 M은 뭐죠? 몰농도예요. 노르말 농도의 단위도 몰퍼리터예요. 몰농도의 일종이니까 몰퍼리터인데, 이게 상이 좀 묘해지는 거야. 예를 들면, 대표적인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에서, 산 있죠, 산. 염산이 있고, 그 다음에 황산이 있어요. 염산의 화학식은 어떻게 돼요? HCl. 그죠? 그 다음에 황산은요?